할렐루야. 오늘의 묵상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은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을 찾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 오래된 앨범 속 사진 한 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찾기 위해 온 집을 뒤지고 또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심지어 잊고 있던 추억의 서랍까지 열어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때때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것은 믿음일 수도 또 하나님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바로 이런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 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물질의 가치나 일시적인 기쁨을 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삶과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종 겸손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달리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다윗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사무엘하 7장 16절의 축복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거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탄생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이 놀라운 선물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또 약속 속에 오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와 또 상 그리고 그분의 겸손한 자세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과 또 사랑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여정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의 결과입니다. 이 계획은 성경을 통해 수세기 전부터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의 배후에는 구약성경 특히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축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의 역사 속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태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볼 수 있듯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세밀한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인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될지를 기대하며 오늘도 그분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당시 사회의 왕이나 중요한 인물들의 탄생과 분명히 대조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깊은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권력과 또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기록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서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사이의 신비로운 조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겸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권력과 또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와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유대함과 권위는 겸손과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을 따라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또 겸손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력이나 지위를 추구하는 것보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은 그분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우리를 향한 무한한 관심의 상징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종 개인의 가치와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와는 전혀 다른 길, 즉 겸손과 섬김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의 자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병든 이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봉사와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교훈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기쁨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세상에 나타내고 더 나은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과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와 태도에 대해서도 도전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 권력이나 명예, 부를 추구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겸손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교훈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닌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집, 직장, 학교, 공동체 어디서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믿음과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과 또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 이를 어떻게 실천하는가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선물 앞에 겸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과 또 당신의 약속에 대해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섬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겪는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얻은 깨달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우리 공동체와 사회를 섬기고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